일상에 지칠 때면 잠시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주말 하우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희 가족이요. 주말마다 와서 쉬는 주말 공간이에요. 용철 씨 가족의 오랜 로망을 실현시켜준 경기도의 작은 시골집. 7년째 주말마다 이 집을 오가며 행복한 오도 이촌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나무에도 젖지도 않고. 쉬는 날엔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상. 하지만 이 집이 생겨난 뒤로는 많은 것이 달라졌답니다. 그러게. 아이고. 신랑이 초보인데 이걸 위에다 이렇게 붙여야지. 여기 비가 많이 오는데 밑에다 이렇게 하면 힘이 가면 이게 안 좋지 않나요? 내 생각에는. 저희 집이 딸 3명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다 아빠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잘한다고 해드려야 또 아빠가 계속 해주시니까. 아버지 힘드시겠어요. 여러 네 명한테 시달리는. 아, 저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기뻐요. 제가 아빠가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걸로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게 즐거워요. 솜씨는 부족해도 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준다는 아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프랑이 공방인데요. 저희 아빠가 나무를 이렇게 다 공방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에다 그림도 그리고 하는 그런 공방 같은 곳이에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꼬셔볼까. 근데 어떻게 코드가 우리 둘째 딸하고 나하고는 좀 많이 맞아요. 딸 얼굴이라도 자주 볼까 싶어 만들어준 작은 공방. 둘째 성영 씨는 주말마다 이곳으로 달려와 살다시피 한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공방 이거 일 배워가지고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걸 지어줄 거야. 만들기 좋아하는 아빠와 색칠하기 좋아하는 둘째 딸은 집 꾸미기 최고의 콤비. 아빠에게는 땀 흘려 일하는 게 오히려 휴식이랍니다. 도시에서 나의 일터보다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굉장히 힐링 자체예요. 누군가는 주말마다 사서 고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를 일. 하지만 소일거리라 해도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답니다. 여기 오면은 이제 부모님이랑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계속 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계속 생각나고 계속 오고 싶고 그래서 계속 와요. 둘째 딸 성영 씨는 요즘 아빠가 만들어 놓은 아궁이 가마솥에 창작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중. 가마솥을 보고 그녀가 떠올린 건 코끼리. 코가 긴 코끼리 닮지 않았나요? 아, 이게. 서울에 있으면은 사실은 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한정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마솥에도 그려도 되고 돌에다 그려도 되고 화장실 벽에다도 그리고 막 이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성영 씨에게 시골집은 무엇이든 색칠해 넣고 싶은 도화지 같은 공간. 여기는 저희 집 안이에요. 제가 집 안에도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마음속에만 살고 있던 동심의 나라를 요즘 한창 집으로 데려다 놓는 중이랍니다. 여기는 프랑이 카페라고 제가 불리는 공간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은 커피를 마시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부엉이 커피통도 두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안은 또 바닷속 세상으로 제가 꾸며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 안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조개 같은 것들을 여기랑 이제 창문 틀에다가 같이 붙여놔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징어들도 있는데 제가 오징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음껏 색칠하고 그려 넣으니 집 곳곳이 성영 씨만의 작품 세상. 딸이 꿈꾸던 시골집이 나만의 갤러리 같은 곳이라면 부부가 품었던 오랜 로망은 텃밭으로 장 보러 가기. 자기 하나 먹어볼래요? 아유 고맙죠. 자연의 맛. 내추럴. 땅에 뿌린 작은 씨앗이 수박이 되기까지 모든 시간이 추억이요 행복이더랍니다. 이건 아직 안 익은 것 같아요. 와 세상에 내 얼굴만 하네. 내 얼굴이 더 큰가? 가끔은 쉬러 오는 건지 일하러 오는 건지 헛갈릴 때도 있다지만 주말이 끝나갈 때쯤이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충전돼 있다는 걸 느낀답니다. 어우 그러게요. 어우 한아름이네요. 오우 먹음직스럽네. 야. 금요일에 우리 집을 찾아오는 가장 큰 행복. 뭐니 뭐니 해도 야외에서 먹는 고기 한 점. 사랑을 담아서 슈 비행기 날아간다. 아까 미안했어요. 잘 드세요. 이런 게 행복의 맛이겠죠. 근데 아빠 고생하네. 그러니까 아빠만 고생하네. 아버지께서 이제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어, 그럼요. 이게 고생이 아니라 사랑 플러스 행복. 이걸 느끼려면은 그런 보충도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마주 앉아 먹는 이 한 끼. 고생하고 애썼다 눈 맞추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답니다. 일주일 있었던 모든 이런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가족 말고 또 어디서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에겐 이 집이 쉼이요 행복 충전소랍니다. 주말 오후 두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 많이 컸네. 우리 여기 큰 사이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큰 딸 우리 예쁜 막둥이에요. 네. 왜 큰 사이는 기둥이에요? 아, 키도 크지만요. 우리 집에 대들보 아닙니까? 갓사이고 그래서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멋있죠? 키 엄청 커요. 기둥이. 많이 키운 보람 있어. 어린 시절부터 오해가 남달랐다는 세 자매. 결혼한 첫째부터 취업 공부 중인 막내까지 주말이면 완전체가 된답니다. 아, 그 먹는 옷이 이렇게 작아. 맞아.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거 꽃만 따야 잘 되는 줄 알고 막 꽃만 따서 했다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 완도에 친할머니 계셨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봉숭아밭이 쫙 있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마다 매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형부까지 다 해도 되겠다. 오빠 손가락이 커가지고. 시골집이 생긴 뒤 자매들은 가장 먼저 봉숭아꽃부터 심었답니다. 어릴 적 봉숭아 물들이던 기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럼 안 뺀 것만 잘 되고 뺀 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매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내 첫사랑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면서 어, 나는 첫사랑까지 있어서 오빠랑 결혼했죠. 아 진짜? 여름이 갈 때쯤 이 가족의 연례 행사랍니다. 봉숭아 드려야지 우리 집 식구잖아.
맞아. 안 들인 사람은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맞아. 한 번 더. 한 번 더. 여름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첫사랑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연장. 이거 하는 동안 오랜만에 좀 누워서 멍 좀 때리자. 대신 자면 안 돼. 자면 지는 거야. 가만히 누워 멍하기 좋은 집. 바깥 생활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가족의 품만큼 편한 곳이 없죠. 처음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뭐 어떻게 얼마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 아빠가 와가지고 너무 잘해놓으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올 생각으로만 버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딸 셋이 언제든 달려와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 아빠가 오늘도 땀 흘리며 주말 하우스를 가꾸는 이유입니다. 도와줄 일꾼도 생겼겠다. 요즘엔 더 일할 맛이 난답니다. 군대 갔다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독질을. 한번 더. 100년 손님 사위와도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오늘 이렇게 독질하신 줄 아시고 오셨어요? 속았어요.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왔는데. 시골집의 재미는 가족이 함께 돕고 땀 흘릴 일이 많다는 것. 편리한 도시 아파트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눈물 나와. 우와. 가만 스스로 삶아서 그런지 저 소금만 약간 넣는데 그래도 달아요. 시골집에서는 마음까지도 달콤해지는 걸까요? 어시험을 망쳤어. 나 집에 가기 싫었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사랑해요. 근데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예요? 아, 네, 그럼요. 아빠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나요? 저희 엄마가 얼굴을 많이 보시거든요. 나 안 봐. 나 얼굴 안 봐. 아빠 같은 사위를 얻는다면은 저한테도 행운이죠. 아니, 되게 좋아요. 나 같은 사이를 돈이 준다면 아버지 너무 더위 먹을 거 아니시죠? 그러게요. 아, 덥네요. 직접 수확해 장작불 가마솥에 삶아낸 옥수수.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기대된다.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그리운 추억의 맛으로 기억되겠죠. 너무 맛있어. 원래 옥수수 좋아한대. 맞아. 이렇게 금요일 우리 집에서 또 하루 추억이 쌓이고 행복이 쌓입니다. 이 집이 생기니까 다들 뭐 말이 많아진 거예요. 이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이거 심어볼까?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더 취미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그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도 같이 생기면서 이 집이 저희 집을 더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된 것 같아요. 사는 일에 지칠 때면 어서 오라 손짓하는 우리 집. 이번 주말 그런 곳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